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전공설계지원센터의 지용승입니다. 우선 오늘 포럼에서 저희 센터의 운영 현황을 소개할 수 있도록 초청해주신 교육부와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아까 학생의 재언이나 또 여러 학교들의 사례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전공설계지원센터는 2022년 8월에 처음 설립됐습니다. 운영 기간이 지금 2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 센터에 계신 교수님들의 아카데믹 어드바이징 경력을 모두 합치면 40년이 훌쩍 넘습니다. 이러한 교수님들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뭐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저희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2년간 구축한 아카데믹 어드바이징 시스템과 그리고 센터의 운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발표는 저희 센터의 설립 배경과 조직, 그리고 학생 지원 내용, 평가와 개선, 그리고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전공 자율 선택제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립 배경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미래 사회에 경쟁력 있는 창의 융합 인재 양성에 대한 시대적, 국가적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대학교에서는 교내의 전공별 장벽을 낮추고 그리고 다각적 사고를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다전공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도적으로 융합 전공을 확대 운영하고, 그리고 다전공 선발 인원을 증원하고, 다전공 선발 기준을 완화하는 등을 완화하는 그런 제도 변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완을 했지만 학생들이 저희 학교의 100여 개가 넘는 전공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걸 위한 이수 학업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와 학생 모두 학교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통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저희 자유 전공학부가 있었고 거기에 어드바이싱을 해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자유 전공학부에도 이제 전공의 다양화에 대한 그러니까 어드바이싱의 전공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 저희 학부생들을 위한 이러한 학생 맞춤형 지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저희가 정책 연구를 했는데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제도 실행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2022년도 8월에 저희 센터가 처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현재 교무처 산하의 임시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교무처장님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계시고, 전공 상담 교수는 인문사회 계열의 3분, 그리고 이공 계열의 4분, 총 7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행정 지원은 센터 행정실에 한 분의 전담 직원이 계시고, 그리고 교무처 학사과에서 두 분이 행정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는 학부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그리고 교양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5년도에 학부대학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학부대학이 설립되면 저희 전공설계지원센터는 학부대학 내에 이제 상설 조직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유전공학부 또한 학부대학에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에 계신 세 분의 전공 상담 교수도 내년부터는 저희 센터에 서 함께 일을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직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희 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교내 여러 기관과 아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센터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내 각 기관에서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시기 때문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저희 센터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센터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공설계지원센터의 학생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영문명은 Academic Advising Center인데요. 말 그대로 저희 센터에서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Academic Advising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학생들에게 아카데믹 어드바이싱이 뭔지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말 고민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사실 아카데믹 어드바이싱을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운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아카데믹 어드바이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카데믹 어드바이싱은 고등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대학 교육 과정의 필수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에 대한 간결한 정의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일된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아카데믹 어드바이징이 시대별 고등교육의 목표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화되어 왔기 때문이고, 지금 현재도 대학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대학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처방적 성격의 어드바이징이 오늘날의 전문화된 포괄적인 교육의 역할로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이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아카데믹 어드바이징의 철학과 방법론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스라고 잘 알고 계신 미국의 고등교육 표준 발전 위원회에서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사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었는데요. 학생이 고등교육에서의 개인적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교육 목표에 이르는 길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 명시하였습니다. 카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표준을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을 찾아보시면 아마 구입을 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카데믹 어드바이징이 고등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 계신 교육학 전문가들께서는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교육학자 하비 거스트는 인간 발달 과정에는 각 단계마다 달성해야 할 과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과업의 성공적인 달성이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에서 요구되는 과업을 또 훌륭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대학생들이 속한 청년기는 급격한 생물학적, 인지적, 그리고 사회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역할 이동을 경험하기도 하는 시기이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시기 특유의 발달 과업을 대학생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대학 시절에 이와 같은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해야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성인기를 맞이하면서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지도 교수로 근무를 할 때, 화학을 전공하신 동료 교수님께서 아카데믹 어드바이징을 지금 여기 보이는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한테 굉장히 와닿아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 물질 간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거를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촉매입니다. 촉매는 물론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정촉매를 사용하면 이와 같이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의 발달 과업을 이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아카데믹 어드바이징이고 학생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지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고요.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이제 본인의 발달 과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징이 학생에게 고유한 개인화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생에게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와의 이 만남이 아니면 그런 대화나 지도가 유일한 학교와의 연결고리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 지난 학기나, 1년 전에, 저희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던 학생이, 또, 새로운 학기에 새로운 과목을 마주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를 다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아카데믹 어드바이징이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이런 신뢰를 심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카데믹 어드바이징은 학생의 학습과 개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인생 목표와 그와 관련된 의미 있는 학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물론 대학의 교과 과정, 졸업 요건 등 대학의 학사 제도와 규정, 각종 자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포함되지만 단순한 정보의 제공을 넘어서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학업과 진로라는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발달 과업과 같은 개인적 사회적 영역을 포함하는 통합적 자기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미국 아카데믹 어드바이징 협회에서 정리한 아카데믹 어드바이징의 세 가지 핵심 역량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어서 시간상 따로 설명드리진 않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카데믹 어드바이징을 수행하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의 전문성 확보가 왜 필요한지, 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연구 중심의 그런 대형 대학, 오늘날의 연구 중심의 대형 대학에서 전공 소속의 교수님들이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면서 효과적인 어드바이징까지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어드바이싱을 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경험, 학생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수련 과정, 그리고 경험에 바탕한 발달은 필수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의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효과적인 어드바이싱이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험을 갖춘 전문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로 구성된 중앙 집중형 어드바이싱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저희 전공설계지원센터의 학생 지원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여러 방안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크게 개별 학생 상담, 비교과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학생 지원 자료의 제작 및 배포, 그리고 연구과제 수행, 학사 운영 개선 방안 제안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 센터의 핵심 업무는 개별 학생 상담입니다. 상담은 연중 상시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고요. 대부분의 상담은 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방학 중에 지방에 내려가 있는 학생이던가 군 휴학 중인 학생, 교환 프로그램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비대면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담 신청 시스템은 서울대학교 포탈 내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시스템을 새로 저희가 처음에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상담을 할 때는 학생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포탈에 들어 있어서 외부 시스템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탈에 지금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상담 세션 중에는 학생 개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개별화된 지도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참고하는 자료들이 일단 학생들이 상담 신청을 할때 상담 신청 동기를 적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를 기본으로 보고 그다음에 학생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고교 과정, 적성, 관심 분야, 전공과 진로 선택의 핵심 가치, 희망 진로, 강점, 이수 과목, 수강 과목 등을 고려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뭐 어떤
자료들은 저희가 포털에서 얻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내용들은 학생과 상담을 하면서 학생으로부터 얘기를 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중에는 제가 이 학생은 무슨 전공을 하면 좋겠다, 너 이거 해 라고 그렇게 정답을 제가 제공을 하지는 않고요. 학생의 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서 이걸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본인의 학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뭐 다양한 교내 전공 이수 제도나 뭐 기타 구체적인 뭐 자원들을 또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상담 유형은 이와 같습니다. 전공 탐색 및 다전공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찾아오는 학생들도 많고요. 또 진로 준비를 위해서 학업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러 오는 학생들도 있고, 기타 전반적인 대학생활 계획에 대해서 상담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 상담 외에도 저희 센터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컸던 행사는 SNU Majors Fair인데요. 교내에서 학생들이 다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 100개가 넘는 전공을 정말 총망라해서 학생들한테 소개하는 전공 박람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전공 설계 간담회는 매 학기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졸업생들을 모시고 학생들에게 졸업생들의 학업 그리고 진로 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정말 활발하게 질의응답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전공 수기 공모전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생생한 다전공 이수 경험들을 모아서 공모전으로 진행을 했고요. 수상작들을 모아서 수기 집을 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센터 설립 초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한 업무 중에 하나가 센터 홈페이지 구축이었는데요. 홈페이지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상담 신청 사이트도 여기서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신입생용 대학생 로드맵, 각 전공별 전공 소개 포스터, 전공별 다전공 이수 요건이 정리된 엽서형 리플렛 등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희가 이런 그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각 전공, 교내의 학부, 아니면 각 전공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고 저희가 제작을 하고 다시 학과에 검수를 받는 이런 과정을 꼭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이게 대학생활 로드맵, 포스터, 그리고 이런 다전공 이수 요건 리플렛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센터의 또 다른 업무로 또 학생들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교수님들은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의 제안서를 작성해서 교무처든 기획처든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필요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센터의 운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로 만족도 평가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카데믹 어드바이싱은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고 교육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카데믹 어드바이싱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적절한 평가 방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효과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 아카데믹 어드바이징 방법론이나 아니면 각 전공별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고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와 개선을 통해서 저희는 서울대학교 아카데믹 어드바이징 방법론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성과입니다. 아직 운영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서 뭐 거창하게 운영 성과라고 언급드리기에는 조심스러운데요. 현재까지의 센터 운영 성과는 다음에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중심의 1대1 맞춤형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상담에 대한 만족도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4.8 이상의 그런 만족도를 학생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건수도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과로는 체계적인 아카데믹 어드바이징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자료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 신청 시스템 구축을 해서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제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청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저희도 상담 관리를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내의 다전공 제도나 융합교육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이 정말 학과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하게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저희가 좀 다 집적화해서 그걸 정리해서 학생들이 정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쉽게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학 교육 효과 증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징을 통해 대학의 교육 목표와 그리고 대학 교육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 생활에 참여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센터가 다른 그 기관들과 이렇게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서 학교의 여러 자원과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학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공자율 선택제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학에서는 고등교육의 필수 요소의 하나로 아카데믹 어드바이징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미결정생들의 전공 선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아카데믹 어드바이징 시스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주축을 이루는 전문성을 갖춘 아카데믹 어드바이서의 확보가 필요하실 거고, 그리고 시스템 자체는 누구라도 접근 가능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하나의 시스템이 저희 서울대학교의 시스템이 제일 좋으니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각 기관마다 그 기관의 여건에 맞는 시스템을 위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홍보인데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기만 하면 학생들이 잘 이용하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에도 학생들을 위한 그러니까 저희 센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은데, 학생들이 이제 상담을 왔을 때 제가 너는 이거 해보면 좋겠다, 이거는 어떠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학교에 이런 게 있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센터도 지금까지도 정말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갖춰놓은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징이
교육기관의 비전, 그리고 교육적 사명과 통합된 교육과정이라는 교내 구성원들의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아카데믹 어드바이서가 기관의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학생 성공을 촉진하는 교육자로서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전공설계 저희 센터가 설립 될 때 교내에 이러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무처에서 정말 많은 애를 써주셨고 그 덕분에 지금 저희 센터가 공고한 이런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저희 센터에서 작년에 진행한 전공 미결정생의 전공 선택 요인에 대한 연구에 기반해서 드리는 제언입니다. 연구 결과 전공 교과목의 수강이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공 기초 교과목, 전공 탐색 교과목, 그리고 수요가 많은 전공 관련한 교양 교과목의 개설, 개설만 하시면 안 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분명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 선택의 두 번째는 전공 선택에 앞서서 충분한 자기 탐색과 전공 탐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탐색과 전공 탐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기 탐색 프로그램이나 전공 탐색을 위한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학과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전공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찾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처음 와서 각 전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내용들을 저희가 수합을 했는데요.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전공도 있지만 정말 몇 년 전 내용으로 그대로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는 전공의 홈페이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홈페이지를 잘 구축을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업데이트를 해서 잘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앞선 학교들의 발표에서 보면 아카데믹 어드바이서를 활용하시겠다는 학교가 아마 내 학교 중에 세 학교나 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제 발표가 아카데믹 어드바이싱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